오늘 누가 자기 생일상을 만들지? 자, 안녕하세요. 누를 담당하고 있는 카리나라고 하고요. 오늘은 카리나, 유지민 맞춤 생일상을 제가 직접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ASMR 중독자잖아요. 그래서 ASMR을 병행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과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 눈치 보여서 요리를 하겠나, 이거. 나 방금 시작했는데. 생일자. 뉴 아이템 빵칼 핑킹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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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에요. 떨어지지도 식감이 좋을 수도 있잖아.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적극적인데? 팥 이름도 넣으시는구나. 내가 한국인이니까 마늘 많이 먹어야 돼. 너무 큰데. 알싸하다. 가슴에 나라 미소가 꽂힌다. 잼칼한테 미안하다. 얘는 알았을까요? 지가 마늘 다지고 있을 줄. 벌써 미역국 냄새 나는데? 왜죠? 어우, 마늘 냄새. 마늘 이 정도면 다 다진 것 같아. 요리하는 기분이네. 여기서 소리가 나면 뭘 가져가실 거죠? 얼음의 미역국은 미역보다 고기가 많습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무조건. 제 생일 아니어도 먹어야죠. 민정이한테. 다 같이 민정이 생일날 있었고 대부분 민정 생일날 같이 있는데 그때 해줘봤습니다. 언제더라? 데뷔하고 나서였는데 같이 SM타운을 봤어요. 그리고 소고기 맛 미역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거 안 열리지 이거? 아 근데 중요한 거 얼마나 넣나? 먹어볼 사람 진짜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잠깐 괜찮은데요? 진짜 자 이제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쯤 되지도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할 게 없다. 진짜 아무도 아무도 면허 따기. 민정이랑 올해 같이 따기로 했는데 그 말만 3년째. 뭐가 좋았어? 뭐가 무서워? 뭐가 좋았어? 양파 넣고 후추 넣고 예로 신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 숟가락이었어. 이런 일 없잖아요. 아까 나무였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고양이는 아무것도 못... 저희 집 고양이가 그랬어요. 고양이는 힘들어. 양파 간장. 잘못 눌렀죠? 다 걸렸어. 맛있겠죠. 혹시 그 벌칙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저 들어와. 아, 혹시 총 지팡? 당면. 이렇게. 잡채. 미역국. 생일? 미역국이요. 케이크요. 생크림 케이크요. 그리고 뭐 먹더라? 크러쉬. 전 생일날에 이제
입생로랑 립을 바르고요. 기분 좋게 컨버스를 신고 밖에 나가서 크러쉬를 마셔요. 내 플레이팅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 먹어도 되겠지? 말하고. 완성! 이렇게 해서 저희 생일상을 다 차려봤고요.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잡채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냥냥? 얘들아,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우선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진짜 잡채같이 생겨서 너무 열받는 거 뭔지 알아요? 내가 잡채를 만들긴 했지만 간을 잘 맞추는데 저 저기서 싱크대에 있을 때 뭐 뺏겼는지도 몰랐을 때요. 뭐가 바뀌었고 무엇이 맛있어. 진짜로 드셔보셨잖아요. 괜찮죠? 카메라에 엄지 한 번만 해. 맛있는데요? 살짝 별거 아니구만. 이걸 막립으로 하겠습니다. 한, 이거 고양이에요? 모르고 여기다 꽂아버릴 뻔했네. 이런 거 사전에 알려주셔야 돼요. 저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귀여워. 마법. 숨기기. 이렇게 눈 찝어는 생일 축하를 처음 들어봐요. 아, 생일 축하. 지민아 생일 축하해. 저희 생일 축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지민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민님 생일 축하해요. 네? 아! 이거 그거죠! 그 유명 선배님 그 3시간 몇 분 모든 이름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4월 11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들 너무 고맙고 마이들도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4월 11일생 여러분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민아.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마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네요, 이거. 비싼 케이크. 그래요?